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한국조폐공사 창시 70주년 기념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 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화폐박물관을 관람하고 관람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명관이가 화폐박물관을 보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조폐공사의 생일을 축하드리며 화폐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관람하기 전에 팜플렛으로 미리 정보를 알기를 바랍니다.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전시관은 주화역사관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종때 기념주화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2 전시관은 집회역사관입니다. 집회역사관에서 일본 집회와 짐바브웨 외국 집회, 북한 집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3 전시관은 위조 방조 홍보관입니다. 위조 방지에 관한 사례와 조폐공사의 기술력과 노력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4 전시관은 특수제품관입니다. 우표나 크리스마스 실, 수표, 어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화폐박물관의 모습입니다. 화폐박물관을 구경하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쭉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화폐박물관의 로비입니다. 캐릭터가 예쁘게 보입니다. 제1 전시관인 주화역사관입니다. 근대 주화 아빈기가 보입니다. 제2 전시관은 집회역사관입니다. 집회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집회와 서양의 집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3 전시관은 위조 방지 홍보관입니다. 은행권 위조 현황과 위조 방지 연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4 전시관은 특수 제품관입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조폐공사를 응원합니다.